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 참고하면 좋을 오후장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자산 운용 윤정채 기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오늘 시장 우선 코스닥은 그래도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금액이 크지는 않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전일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전일에는 금융투자 매도가 상당히 큰 대규모로 좀 나왔었죠. 기관의 매도가 그럼으로써 전체적으로는 8천억 이상의 그런 순매도가 나오면서 개인이 1조 원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으로 시장을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 개인의 순매수로 상승을 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양매도라기보다는 사실은 관망이 가까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폭이 더 커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수급만 봤을 때는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정도에서 조금은 멈춰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최근 시장 트렌드가 그렇죠. 2650 가까이 가면 매수 강도 약해지고요. 2650 넘어가면 조정 많이 나오고요. 2600에 더 가까워지면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뭐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의 동조 흐름도 있지만 동조 여부보다는 지수에 따라서 2650을 기준으로 아래냐 위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좀더 많이 받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이 양매도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뭐 당연히 이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섹터가 좀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지만 이 화학적으로에서는 외국인이 일부 좀 순매수하고 의약품 쪽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융업종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카카오페이 블락딜 영향으로 인해서 매도가 좀 일부 크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은 전체적으로는 좀 관망이 가까운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나 뭐 11월 앞두고 관망의 자세를 좀 지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가 박스권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처럼 방향성 찾기가 조금 요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오를 것 같은데 안 오르는 종목들도 있고 언제까지 오를지는 좀 이렇게 엇갈리는 주가들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우선은 사실은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실적이 분명히 좋아집니다. 분명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분명히 안 좋아졌죠. 주가는 쉬는 모습들 많이 보여줬습니다. 소비만 놓고 보면 미국에서는 이 여름철 이 성수기를 앞두고 1에서 4월까지 4개월간 외식과 숙박에 대한 소비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30% 가까이, 그리고 여가에 관련해서도 한14% 정도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국내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식당 가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아진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여행에 대한 이 소비에는 수요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흐름 자체는 다소 좀 부진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이 항공주들과 여행주들, 이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선방하지만 항공과 여행에 있어서는 좀더 부진했고요. 이 중에서도 항공업종, 국내로 따진다라면 이 LCC 업종들의 하락이 가장 좀 두드러진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LCC에 대한 이 하락이 두드러졌던 이유들 놓고 본다라면은 우선은 첫 번째로는 높은 유가 수준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 항공 운임 상승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는 뭐 계속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이뭐 조종사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적에 대한 반등이 이좀 하반기 빠른 LCC 업체가 한 4분기 정도 늦으면 내년 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반등 속도가 좀 더디지 않느냐 이런 우려감들이 이 작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시장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는 이 청사진, 이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이 좀더 많이 이 반영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주가에 좀더 반영이 되면서 리오프닝 관련한 주들 전체적으로는 조금 다운되어 있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지금 이런 우려감들은 시장의 우려감이 겹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시장이 추가 하락만 멈춘다고 한다면은 실적 개선은 확실합니다. 확실한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실적을 볼수 있는 이 하반기에는 충분히 반등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가격적으로도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네.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LCC 업체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반기 실적 개선이 가셔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적극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부장님,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정식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